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농어농문학과 포인세티아 팀 인구 주제를 맡은 포인세티아 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름이 포인세티아란 말을 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이름 이름 선정할 때 있어서 이 학우가 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 식물 중에 그 이파리가 빨간색인데 이제 겨울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파리가 초록색인데요.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은 겨울이 되면 우리가 해가 짧게만 뜨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점점 이파리가 빨갛게 변하는 크리스마스를 상징을 하는 그런 꽃이 포인세티아 팀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인구 문제를 정상적인 방법만으로는 풀 수가 없겠다. 뭔가 약간 조금 비정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풀어야겠다라고 해서 뭔가 느낌이 비슷하다라는 걸 받아서 포인세티아 팀으로 했습니다. 되게 교양스럽죠?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발표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자,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계속 이제 수업 듣다가 오셔가지고 몸이 조금 뻗어기실 것 같아가지고 같이 스트레칭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모두 손 위로 쭉 뻗으시고요. 자, 왼쪽 오른쪽. 아이고, 잘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유연성 강화를 위해서 이걸 한번 따라해 봐주세요. 다시. 왜 다 이러실까?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손동작의 끝에서, 비록 이렇게 꼬여있는 것 같지만, 손동작의 끝에서 가면은 쉽게 풀 수 있죠. 자, 여러분. 그럼 인구 문제도 한번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는 왜 인구를 두 배로 늘려야 할까요? 인구를 두 배가 됐을 때 우린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이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구를 두 배로 만들어야 되는 가장 절실한 이유는 점점 늘어난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이죠. 자, 여러분들의 학생분들의 아버지, 부모님들께서는 약 30명의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나이가 돼서 취업을 준비하면 혼자서 약 100명의 노인과 아이들을 부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인구를 같이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릴 수 있을까? 애를 낳으면 되죠, 그죠? 근데 유모차가 100만 원이 넘네? 어이가 없네. 감사합니다, 반응.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누가 있을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외국인. 외국인이 있구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주면 되겠네. 여러분, 전 오늘 대한민국의 인구 증가와 세수 확보, 그리고 새로운 기회 창출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국민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혜택 국민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 주시겠어요? 혜택 국민. 혜택 국민. 자, 이 혜택 국민은 무엇이냐면 우리 외국인들에게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고 반대급부로 세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국내외 상관없이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학교에도 굉장히 유학생들이 많아졌죠. 이 친구들은 고려대학교의 교육 서비스를 받는 대신에 등록금을 냅니다. 자, 그러면 이 혜택의 차원을 조금 다르게 해봅시다. 의료보험 혜택. 우리 의료보험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또한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약 30만 명의 외국인들이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아오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혜택 국민 제도를 실시해서 이 친구들이 약간의 세금을 내긴 하지만 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아마 많은 인원들이 혜택 국민 제도를 혜택 국민이 되려고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나가봅시다. 창업 지원 혜택. 요즘은 이제 3차 산업을 넘어서 4차, 5차, 패션, 오락, 문화 이런 산업들이 대두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산업들의 특징은 지리공간적 제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혜택을 줘봅시다. 자, 사무실 대여해주고 법인세를 혜택해주고 그리고 이제 국내외 상관없이 은행 업무, 금융 업무를 은행 업무, 뭔가 기타 뭐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혜택 국민을 신청하게 될 것이고 즉슨 그 다음엔 대한민국의 혜택 국민이라는 이름하에 더 많은 기업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파급 효과들이 나타나겠죠. 일자리 창출, 내수시장 확대. 여러분들은 어쩌면 약간 좀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혜택을 조금 줬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국민이 될까? 여러분 제가 어디 과죠? 기억이 안 나시죠? 네. 노원오문학과입니다. 노원오문학과는 소련뿐만 아니라 구소련에 대해서 다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에스토니아에서는 인구가 13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나 죄송합니다. 예. 조금 늘려주세요. 예. 에스토니아 학과랜다. 에스토니아가 있는데 이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구가 130만 명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공공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는 게 있었죠. 즉슨 어떤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우리가 금융 업무를 하잖아요. 은행 업무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카드 하나만으로 다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슨 이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외국인들에게 주고 그 온라인 국민들을 실시해서 약 7천 명 이상의 새로운 국민들을 확보하게 됐죠. 네. 일단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발표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어떤 못다한 것들은 또 질의응답 시간에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관객 여러분들 혹은 이제 심사위원 여러분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짠팀의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팀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지속 불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가 버는 돈보다 결국 우리가 줘야 하는 혜택이 더 큰 것이 아닌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저희도 이제 구글 본사 가서 선배님 멘토링 받으면서 그런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한 거는 단순히 이 물건을 팔자는 식의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한 거는 새로운 가치 창출 그리고 파급 효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세출과 세입만 계산했을 때 물론 저희가 쓴 만큼 그 세수로는 확보를 못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그 의료 관광을 와서 쓰는 비용, 예를 들어 쇼핑도 하고 숙박비도 있고 식비도 있고 그런 비용들을 모두 다 계산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쓰는 비용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저희가 금전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청자켓 입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전에 들어본 듯 하면서도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잖아요. 물론 밖에서 국민들을 새로 들여오는 것도 좋지만 나가는 국민들도 많을 텐데 그런 현재 이민 증가율도 있고 그런 문제를 잡는 한편 우리 내수 시장 자체도 쿼터제라든가 영화 같은 데서도 이런 FTA 문제 를 다룰 때 항상 있었던 그런 세이프티 넷 같은 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하고 또 들어오는 면에서는 의료 혜택 이런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진정한 국민으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 한국 정부나 시스템이 어떻게 방안을 줘야 할지 그런 두 방면에서 궁금합니다. 네.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을 준비를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또 나가는 사람이 있는 법인데 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또 할 것인지에 대해 좀 날카로운 질문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뜨겁게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이런 주제를 이제 선정하고 자료 조사를 하면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게 이 방해물이 되는 게 헬조선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헬조선 헬조선 하면서 이제 이민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생각한 건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일자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혜택 국민 제도를 시행하고 국내에 창업이 늘어나고 또 의료 관광이 늘어나면서 또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러면 이런 그 혜택 국민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수혜를 받는 세대는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세대는 저희 젊은이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혜택 국민 제도라는 것이 네, 10초 내로 마무리해 주세요. 일반 국민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국민이라는 거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데 혜택 국민의 경우는 납세의 의무만 가져요. 그리고 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만 있기 때문에 네, 답변 이제 네, 일단 새로운 개념입니다. 네. 두 번째 네. 질문이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네. 감이 있는데 새로운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네. 혹시 심사위원 여러분들 중에서 좀 질문을 해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아, 예.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기존에 그냥 영주권 제도는 아까 전에 설명을 할 때는 외국에서 의료 뭐 이런 서비스 같은 걸 받으러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냥 의료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왜 자유무역지구 같은 거를 뭐 형성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일정에게 뭐 부동산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준다라든지 그런 시스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하고 그렇게 특별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차별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잠깐 생각해. 네. 어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예컨대 네. 영주권 이런 시스템과 지금 이 팀이 제시하고 있는 혜택 국민 제도가 과연 어느 점에서 어떤 다른 점을 확보할 수 있고 좀 특별성을 띌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해외 사례에서도 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하이 같은 곳에는 또 경제 특별지구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네. 여러 혜택들을 주고 있는데 또 그런 것들과 혜택 국민 제도 자체는 어떻게 좀 차이점을 확보할 수 있을지. 네. 그 말씀하신 내용이 아무래도 뭐 국적이라든지 영주권이랑 기존에 운영되는 그런 제도들이랑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한 거는 국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영주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언가를 소비하고 혹은 기업을 설립하고 소비하는 걸 더 쉽게 하자는 겁니다. 더 쉽게 해서 그들이 비록 국적은 외국인이라고 영주권이 없다 할지라도 해외에 살지라도 국내에 사는 그 인구의 기능을 하자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예로 그 국민건강보험 제도 그 혜택을 줬을 때 아무래도 그 혜택을 받은 외국인들은 더 많이 한국에 찾을 것이고 그 찾은 그 외국인들은 더 많은 소비를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파급 효과가 이제 세수 확보도 되고 그 세수 확보로 출산율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고 저희는 그런 단순한 영주권보다 좀 낮은 개념의 쉬운 개념의 새로운 개념 국민을 만들자는 겁니다. 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 네. 사실 네 새로운 제도 발표 잘 들었고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국민들의 동의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건데 국민이 새롭게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기존의 국민들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을지 그런. 뭐 정당성 그런 것들을 준비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초기에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국민적 합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용을 쓴 비용보다 분명히 혜택이 더 많을 저희가 받는 그 수입이 더 많을 것이다. 금전적인 수입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 그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의료 관광을 왔을 때 평균 한 250만 원 정도를 씁니다. 심지어 아랍에미리트 그 부호들은 1600만 원 정도를 씁니다. 근데 이게 다 의료 보험비냐?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쓰는 쇼핑, 뭐 숙박, 뭐 식비 이런 게 다 이제
의료관광 이외에 다른 산업에도 많은 파급효과를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면 이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또 시간 관계상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네,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인세티아 팀이었습니다.